이번 영상도 PC 조립입니다. 김쌤입니다. 이번 제품은 동생이 랜섬웨이라는 웨이 맞나요? 랜섬웨어라는 바이러스에 걸려 바이러스가 아니죠. 그삥 뜯는 악성 코드에 걸려서 이참에 다 포기하고 컴퓨터를 업그레이드를 해서 한개 장만을 해야 되겠다 해서 시스템을 하나 구비하게 됐습니다. 시스템 되게 오래됐어요. 한 8년 정도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SSD의 이 쾌감을 아직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참에 SSD로 해서 한번 맞추면 괜찮을 거다라고 얘기가 돼서 시스템을 준비했습니다. 시스템은 SSD를 기반으로 해서 i5 칩셋하고 뭐 이제 좀 좋은 파워 쓰고 싶은데 저렴하면서 제일 안정적인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안정적이라고 생각하는 저 마이크로닉스 500W 케이스를 썼고요. 메인보드는 기가 바이트 온보드 그래픽 카드를 그냥 쓸 거라서 HDMI가 있는 포트를 선택하게 됐어요. 아마 이게 저기 디스플레이 포트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리고 화이트 계열로 하고 싶다 해서 케이스는 DM360이라는 케이스를 선택하게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시스템 조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준비해 볼게요. 네, 케이스 한번 열어봤습니다. 뭐 케이스는 전반적으로 이게 요 치지대는 좀 마음에 드네요. 보통 이제 이게 쌈마이 양면 테이프 붙어 있는 거는 몇번 왔다 갔다 하면 이게 떨어져 나가고 없거든요. 근데 나사로 고정돼 있고요. 여기에 이제 한 120mm 펜 정도는 합으로 달수 있게 돼 있고요. 뒤에 80mm 펜이 하나 장착돼 있는데, 야 지금 와서 보니까 80mm가 정말 작긴 작네요. 80mm가 하나 장착돼 있고 전면에도 120mm, 140mm 정도가 장착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뒷면에도 공간이 있어요. 뒷면에는 왜 해놨지? 필요 없는데. 그리고 전면부에는 CD롬 단자가 있고요. 통풍 입구는 이쪽인 것 같은데 이쪽 뒤에서만 통풍 입구를 받아들일 수 있게 돼 있고 여기가 이렇게 살짝 열려 있네요. 일로 바람이 들어오는데 그 뭐라고 해야 되죠? 그거에는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게이밍 케이스로는 도움이 안될것 같아요. 뭐 이쪽으로 빨아들이면 되겠지만 보통 이제 공기라는 게 들어오고 나가는 길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나가는 거는 그렇게 좋지 않거든요. 들어와서 픽 이러나 이런 식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나가죠. 아주 자연스럽게. 그거 파워가 위에 있으니까 뜨거운 열은 위에 있으니까 이렇게 나가는 게 맞는 거죠. 이렇게. 자, 우선 케이스 이렇습니다. 내부 한번 볼까요? 내부를 봅시다. 아우, 중국산 허접해. 내부 USB 3.0을 쓸수 있는 케이블 있고, 뭐, 그 다음에, 나사들 들어있고요. 기본적인, 지극히 기본적인 모습이에요. 그러네요, 그냥. 자, 준비, 케이스는 여기까지 하고, 자, 메인보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늘 제가 해왔듯이 준비를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번 제품은 뭐이 며칠 전에 그 그래픽 작아그그 영상 작업한다는 것보다는 보드가 조금 더 비싼 보드인데요. 여기 포트를 보면 HDMI 포트가 있고요, 디스플레이 포트가 있고, 그다음에 이게 뭐죠? 이름 또 까먹었다. 하여튼 VGA, 화면을 출력해 줄수 있는 포트가 4개가 있고,
이젠 쓰지 않는 키보드 마우스 포트, 시리얼 포트가 있고, USB 2.0 포트 2개, USB 3.0 포트가 4개, 램 포트 달려 있고요. 뭐, 대충 그렇게 돼 있네요. 메모리는 두 개를 담는다는 게한 개만 담아가지고, 우선 8기가로 써보고, 나중에 안 되면, 느리다고 생각을 하면, 추가를 한다고 했으니까, 그냥 DDR4 8기가 메모리입니다. 싱글로 꼽을 때는 여기 다 적혀 있거든요. 1번, 제일 왼쪽이 1번이네요. 1번을 꼽을 겁니다. 이번에 꼽아 둡니다. 자, 그 다음 CPU 장착을 해야겠죠. CPU i5, 이 아마 7세대일 거예요. 7세대 모델이고, 정품이고, 쿨러 들어있어요. 1151 버전이고요. 딱꿍 열고 딱꿍 장착합시다. 장착을 합시다. 장착을. 장착을 합시다. 정품은 뭐 다들 알고 계시피 이 써멀 젤리 이런 게 발라져 있어요. 그냥 끼워주면 돼요. 이번에 저도 아직 사보지 못한 M.2 SSD 260 EVO입니다. 저는 이거 이 정품이 아니고 이제 벌크 있잖아요. 노트북 같은데 쓰는 그 SSD요. 그거 장착했었죠. 저는
근데 정품은 케이스부터가 남다른데요? 와우. 와우. 뒤에는 뭐 있을까? 와우. 뭐 없네? 뭐지, 이거? 몰라. 자, 이거 꺼볼게요. SSD를 꼽읍시다. M.2 SSD를 꼽읍시다. 네, 이렇게 조립이 다 됐습니다. 뭐, 요즘은 하드디스크나 CD롬이나 이런 것들 안 쓰는 경우도 많으니까 어떻게 보면 뭐 일체형 컴퓨터 같아요. 이 안에 다 있어요. 주변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파워와 메인보드 안에 모두 다 들어갔어요. 선들도 뒤쪽으로 다 집어넣어서 이렇게 아무것도 없어요. 깨끗해요. 이뭐386 486뭐386 486에도 뭐 이런 정도는 아니었죠. 보통 한 펜티엄이라는 이름이 붙으면서 부터는 막 사운드 카드도 사야 되고 뭐 아이디 카드도 사야 되고 뭐 이런 번거로움 때문에 무언가가 정말 많이 꼽혀 있었거든요. 여기 주렁주렁. 근데 이제 시대가 바뀌면서 뭐 메인보드에서 그래픽 카드 역할도 해주고 메인보드에서 오디오도 나오고 메인보드에서 랜 카드도 되고 뭐다 되니까 메인보드 하나만 있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요즘에는. 좀 있으면 SSD 같은 것도 들어있는 거, 기본으로 들어있는 거 나오겠어요. 뭐, 그래요. 열렸지? 그렇게 해서 오늘도 조립이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